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 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현재 여자 배구의 중심은 흥국생명 배구단이 되어 있습니다. 선두권에 있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윗선의 간섭으로 인하여 권순창 감독의 경질과 빠른 감독 선임, 신임 단장의 거짓 해명 등 여러 가지 일거리가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김연경을 비롯한 흥국의 선수들은 현재 상황에서 경기에 집중을 해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수들의 노력은 흥국생명 배구단을 위한 승리라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선수로서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새로 부임한 딸랑이 감독은 승리를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고자 하겠지만 흥국의 선수들은 선수들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뛸 필요가 있고 승리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응원해주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에게 월급을 주는 흥국생명 배구단과 구단주를 위해서 뛰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슬프지만 현재 상황을 이겨내고 더러운 현실을 벗어나려면 빨리 FA가 되어 팀을 떠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 보입니다. 물론 중간에 트레이드가 된다면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선수들은 시즌을 함께 준비하고 2위까지 팀 성적을 만든 권순찬 감독과 이영수 수석 코치가 아닌 딸랑이 신임 감독과 함께 앞으로 있을 승리의 환호를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주축 선수들 중에서는 김연경 선수는 시즌이 끝나면 FA가 되고 국가대표 이주아 선수는 다음 시즌이 끝나면 FA가 되는 상황이라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팀을 이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흥국 입장에서는 팀의 주축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기에 아무래도 학폭 사건을 일으킨 쌍둥이 자매에 기웃거리지 않을까 싶네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고, 구단 이미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매스컴이 김연경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데, 더 이상 구단과의 마찰을 일으키는 언행은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시즌 중이고, 그를 따르는 후배들도 많고, 팬들도 많기에 시즌은 최선을 다하고, 시즌이 끝나고 구단을 향한 강한 쓴소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분 스포츠. 이 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